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과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데요. 이런 주요 현안이 걸려있는 상임위들에서는 증인 채택 단계에서부터 여야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는 기선제압에 힘썼습니다. 상대는 정쟁을 해도 우리는 정책으로, 상대가 공세를 취해도 우리는 민생으로 대처했으면 합니다. 정부가 자료 제출을 많이 거부해서 사실상 국감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현안이 걸린 상임위에선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양보 없는 기싸움 중입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관련 의혹으로 야당의 대여 공세가 예상되는 국방위. 국민의힘은 추 장관과 아들 서모 씨, 피살된 공무원의 형등 15명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은 이미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경이 수사 중이란 게 거부 이유입니다. 증인 채택 공방 여파로 국방위는 국감 일정도 여태껏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추 장관 아들 의혹이 주요 쟁점인 법제사법위도 국방위와 같은 이유로 증인을 단한 명도 채택하지 못했고,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상직, 박덕흠 의원과 관련해 여야가 상대를 겨누고 있는 국토교통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여야가 유불리에 따라 증인 채택에 어깃장을 놓는 터라 일부 상임위에선 증인 문제로 국감이 초반부터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